비밀. 야호호! 바로 저기가 분봉섬이군. 뭔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 오빠, 저 섬에. 그래, 엄청난 게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섬이잖아. 그러게. 이봐, 오징어 메카니멀. 정말로 여기에 엄청난 게 있는 거야? 네, 저 앞에 있는 저희 동네에 엄청난 메카니멀이 있다니까요. 와, 기대된다. 저 녀석이랑 만나다니 우리가 엄청 운이 좋았어. 자, 가는 거야, 코스테. 꼭 이겨야 해, 냄새. 좋았어! 좋아! 이겼다! 고스티드 승리야! 뭐라고? 렘렘이 한 발 더 빨랐거든! 렘렘, 이겼다! 여보세요! 어? 뭐지? 누구 없어요? 응? 여기가 수상하다. 렘렘, 파보겠다. 오, 이 친구는. 와, 메카니멀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런 곳에. 메카니멀 레이더도 반응이 없었잖아. 아, 미안. 전원이 꺼져 있었네. 아무튼 테이밍 먼저 하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보다 더 엄청난 메카니멀이 있습니다. 그쪽을 테이밍하는 게 나을걸요. 엄청난 메카니멀? 네, 맞아요.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어디에 있어? 붕붕섬에 있습니다. 이 섬에서 엄청난 메카니멀을 손에 넣어서 단숨에 정식 테이머로 올라서는 거야. 올라서는 거야. 캔디. 어? 왜 그래? 그 녀석 없어졌다. 뭐라고? 얘기에 푹 빠져서 그만 놓쳐버린 모양이야. 아! 야단 났다! 어떡하지? 아! 어? 방금 그 소리는 뭐지? 아, 어디에 있는 거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된 거야. 유후후, 한마디로 말해 덫에 걸린 거지. 웃을 일이 아니다. 뭔가 일이 온다. 메카니멀들이 잔뜩 있어! 초코님! 캔디님! 어디 계세요? 아! 잠깐 그만둬! 우리 어떻게 하려는 거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유후후! 이건 뭔 일이래? 모른다. 풀어줘! 초코님! 캔디님! 아,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어디를 봐도 메카니멀이 쫙 깔렸어. 여기 아마 메카니멀의 마을. 그런 게 가능해? 굉장하다. 어? 이건 설마. 이 소리는 바다에 울려 퍼지던 그 굉음이야. 요란한 소리, 메카니멀 엔진 소리. 이봐, 너 자백해라. 에, 뭘 말이야? 시침이 떼지 마. 알고
알고 있다. 너희는 바닷가진 마을에서 온 첩자지. 그게 대체 뭐야? 난 그런 거 몰라. 끝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이라면 우리 오징어 메카니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벌을 주겠다. 가장 무시무시한 벌 받는 건 싫어. 아, 이 목소리는 마을 쪽이야. 진짜 무시무시한 벌이야. 다들 그만해! 왜 그래? 이 두 사람은 우리 마을에 승리를 가져다 줄 애들이란 말이야. 승리를 가져다 줄 애들? 그 말은? 그래, 맞아. 장로님을 깨워줄 애들이라고! 진짜야? 이 붕붕 섬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징어 메카니멀족이 살고 있는 오징어 메카니멀 마을. 지금 저희가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닷가재 메카니멀족이 사는 바닷가재 메카니멀 마을입니다. 뭐? 바닷가재 메카니멀족이라고? 유호호! 오징어들 뿐만 아니라 가재들도 있었군. 이 섬, 메카니멀 천지. 두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붕붕 섬을 두고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아픔이 있구나. 단번에 녀석들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그게 실은 우리 오징어 메카니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 그건 바로 긴 잠에 든 장로가 눈을 뜰 때 승리의 빛이 마을을 비춘다. 와, 뭔가 그럴듯한데? 안 돼! 하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장로님을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유호호, 그래서 장로님을 깨워줄 자를 찾기 위해 넌 마을을 떠나왔던 거군. 네, 그리고 운명적으로 당신들을 만난 겁니다. 당신들이 장로님을 꼭 깨워주세요. 와, 오빠, 혹시 그 장로라는 게 바로? 그래, 엄청난 메카니멀이 틀림없어. 그래서 그 장로는 지금 어디에 잠들어 있어? 그게 저도 모릅니다. 뭐야? 모른다고? 네, 답이 없군. 아,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난 메카니멀을 손에 넣을 수 없는 거야? 이봐, 저건 대체 뭐야? 뭐지? 응? 아, 저건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이라고? 이야, 진짜 크다.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서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전해지고 있다고? 오빠, 메카니멀 레이더 좀 꺼내봐. 아, 알았어. 아차차, 또 전원 켜는 걸 깜빡했네. 우와,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어. 유호호, 이게 장로일지도 모르겠군. 오빠, 틀림없어, 이거야. 어? 한번 해보자. 나왔다! 메카니멀 징징이야. 내가 변신한 모습을 용케게 뚫어봤군. 장로님, 누구신가? 그대는? 오징어 메카니멀 마을의 흔한 오징어 메카니멀입니다. 우린 이 녀석한테 부탁을 받고 널 찾고 있었어. 으흠,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군. 같은 말이잖냐. 역시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통 모르겠네. 부디 장로님께서 바닷가재 메카니멀족과 결판을 지어주십시오. 으흠, 나도 바닷가재 메카니멀에겐 잠깐. 그러니까 그래, 결판을 내야지. 방금 아주 한참 동안 생각했지. 아직 잠이 좀 덜 깬 게 아닐까? 거기 인간, 당장 날 테이밍해라. 그리고 함께 바닷가재 메카니멀족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 붕붕섬을 통째로 손에 넣는 거다. 뭐? 아, 잠깐 기다려. 우린 이 섬을 손에 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럼 무엇을 원하는 거냐? 바로 나! 빨리 너를 테이밍하고 싶다고! 좋아! 알겠다! 그렇다면 바닷가재 메카니몰족과 싸워 이겨서 바닷가재 메카니몰족을 여기서 쫓아내겠다고 약속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날 테이밍하게 해주고 너희 것이 되지마! 그 약속 꼭 지켜! 지켜! 장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테이밍! 어! 성공이야! 엄청난 메카니멀을 손에 넣었어! 신난다! 어? 어? 또 엔진 소리다! 저 소리, 아까하고는 다른 엔진 소리. 바닷가재 메카니멀 쪽의 습격이다! 박력 넘치는데! 넘치는데! 어? 누군가 했더니 너희였구나. 아, 마이트, 네가 왜? 너희도 역시 장로의 요구를 받아들였나 보네. 너희도라는 건 너도... 그래, 나도 물론 받아들였지. 메카니멀이잖아! 이게 이 마을의 장로 랍스인가? 테이밍 온! 이렇게 된 거야.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잖아. 우리의 장로님께서 깨어나셨다. 이제 우리 오징어 메카니멀 쪽의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다. 무슨 소리? 우리 장로님도 눈을 떴어? 승리는 우리 바닷가재 메카니멀 쪽의 것이다. 불붙기 일보 직전이군. 그래? 모두 비켜라! 내가 간다! 야, 랍스! 징징이! 하하, 오랜만이로구만. 아, 건강해 보여 다행이야. 잠깐 못 본 사이에 많이 늙었군. 차도 낱말하시네. 왠지 즐거워 보여.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둘이 대체 무슨 사이? 자세히 설명 좀 해줘. 사실 우리는 죽마고다. 그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든 함께하는 친구였지. 징징.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하든 서로 경쟁해야 했어. 처음엔 사소한 경쟁이나 누가 빠른지 다투는 정도였지만 승패를 언제나 무승부로 끝났지. 승패가 나지 않아 점점 불만이 쌓여갔던 우린 마지막으로 승부를 겨루게 됐다. 그니까 바로 누가 더 오래 변신해 있는가 하는 승부였지. 저기 뭔가 엄청 김빠지는 얘기인걸? 설마 이 승부까지 무승부가 될 길이야? 에이, 무승부는 아니지. 네가 나보다 약 10초 정도 일찍 변신을 풀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랍스? 변신은 네가 먼저 푼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한 발 더 빨랐다고. 아니거든, 너거든. 아, 붙어보자는 거야? 좋아, 붙어보자. 저기, 마이트님, 제가 부탁드린 걸. 그래,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은 잘 알고 있어. 이봐, 초코. 어? 너도 나하고 마찬가지로 장로랑 약속했겠지? 어, 응. 그렇다면 싸우자. 그렇지 참. 싸우지 않으면 징징을 데리고 갈 수가 없댔어. 좋아, 배틀이다. 세더 메카드.
너의 힘을 보여줘라! 랍스! 랍스! 메카니멀 파! 내쳐라, 진제! 내가 먼저 공격하지! 강렬한 프론빛! 매지컬 블루! 겁먹일 거 없어, 징징! 뚫고 나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스티킹 에너지! 안 되지. 단단히 막아라. 하드 스캔. 튕겨버리겠어. 난 그렇게 쉽게 막진 못할 거다. 호이.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어. 좋았어. 이런. 어떠냐? 내가 너보다 한술 위지? 겨우 이 정도 갖고 뭘? 아주 힘이 넘치는 어르신들이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중마고 맞아. 이대로 간다. 바닷속으로 끌어들이게. 일루전 타임! 마샤! 뭐야? 어떻게든 빠져나와! 이긴 건가? 뭐 이 정도쯤이야! 떨어져라! 떨어져! 떨어져! 맛있더냐, 징징! 아직 말 없다! 있는 물줄기 파도의 채찍 맞춘다라 물대포 연속 발사 마린버 마샤 조로기 기술 제법 괜찮던데? 네 꼬리 공격이야말로 꽤 강력하던걸? 뭐, 무승부였지만 최선을 다한 느낌이야. 무승부일 경우엔 약속은 어떻게 되지? 아, 참 그랬지. 좋아, 그럼 한 번 더 싸워볼까? 어, 잠깐 기다려.
우린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는 오랫동안 이어진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설대로 장로님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다. 내 사랑 마이트는 그 메카니몰한테 사연을 듣고 싸움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 배틀을 한 거야. 맞아. 아, 그랬구나. 장로님, 싸움을 그만두도록 마을의 메카니멀들을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승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는데. 이 싸움 관두겠습니다. 뭐? 설마 두 분의 어이없는 경쟁이 우리 싸움의 원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이없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너무 한심하잖아. 이제 싸움은 그만두겠어. 모두들 참 다행이야. 지금 여기서 선언한다. 오징어족과 바닷가 제족은 사이좋게 지내기로 한다! 애들 같은 싸움은 이제 그만두지 그래요? 안 된다, 안 돼! 우린 좀 더 겨루고 싶단 말이다! 우린 아직도 생사하다고! 할아버지,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엥? 노인 취급하지 마라!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다니. 지금 들으니 왠지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아. 응, 맞아.